안녕하세요. 하이잭 영어 연구소의 길성윤 선생입니다. 2020 수능 특강 영어 해설 인강 진행 중이고요. 8강의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단어 좀 보고 갈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 핵심 소재가 비엔날레라고 하는 건데, 이 비엔날레라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이탈리아어예요. 비엔날레라고 하고, 그다음에 얘는 바이에니얼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바이에니얼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annual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무슨 뜻이죠? 1년에 한번 있는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by는 by가 이제 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bicycle 하면 자전거잖아요. 바퀴가 두개 있는 거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biannual 하면은 2년에 한번 열리는 이런 뜻입니다. 2년에 한번 있는. 그래서 비엔날레라는 것이 예술 축제, 예술 전람회 같은 거잖아요. 이게 2년에 한 번씩 열려요. 그래서 비엔날레라고 하고 바이에니얼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내용을 보죠. 제가 주제를 따로 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소재 자체가 그냥 주제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념에 대한 변화의 정신을 담고 있는 비엔날레, 그러니까 비엔날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보죠. 오늘날 비엔날레는 센트로, 이게 센트로는 그냥 센터랑 똑같습니다. 이게 영국식이라서 그래요. Center stage for contemporary art in the art world예요. 그러니까 예술 세상에 있어서 현대의 예술의 중심 무대이다. 됐죠? 나론니, 자, 나론니가 나오면 부정어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도치가 발생하죠. 근데 도치가 발생하는 거 알겠는데 두냐 알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동사를 그러니까 일반 동사가 나왔다면 두가 정답이 되겠고, 비동사가 나왔다면 are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they showcase라는 표현이 나왔죠. showcase와 그 다음에 discuss라는 일반 동사가 뒤에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두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됐어요? 이제 해석을 해보면, not only do they showcase or discuss the nature or of our contemporary life, 우리 현대 삶에 현대의 삶에 대한 본질을 보여주고, showcase, 보여주고, discuss, 논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나론니 버돌수 구문이 나오면 항상 이 뒷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뭐뿐만 아니라 뭐뭐하다. 그러니까 뒤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론니 버돌수를 쓰거든요. They also differ from modern world fairs요. 현대의 박람회, fairs는 박람회죠. 현대의 세계 박람회하고는 다르대요. 뭐가 다를까요?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점이 다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론니 버돌수 구문을 쓴 거예요. 물론 지금은 어법 문제를 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줘야 되는 거죠. Because they explicitly project multiple fractured histories and identities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하면 그들이, 이거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단어거든요.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이런 뜻이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프로젝트도 또 앞에서 배웠네요. 투영하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죠. 다양한 fractured history. fracture이 뭐냐면 약간 부러진 이런 뜻이에요. 부러진, 쉽게 말해서 파편으로 나눠진, 부러진 이런 뜻이에요. 부러진 역사와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명백하게 혹은 되게 솔직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모던 월드 페어와 이 비엔날레가 다른 점은 뭐죠? 역사와, 부러진 역사와 어떤 정체성을 다 솔직하게 보여준다는 점인 거죠. 됐나요? 이게 중요한 문장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두 단어를 좀 볼게요. overturn이란 단어와 transform이란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overturn은 전복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확 바꾸는 거죠. transform도 마찬가지죠. 변형시키는 거죠. 뭔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비엔날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보면. The desire to, 아, 근데 여기서 약간 어법상 중요해요. 주어가 desire이 주어예요. 동사는 여기가 있습니다. 요거 표시를 꼭 해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어법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바뀌어서. 왜냐하면 앞에가 structures라는 이제 복수명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거 is를 판단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제 묶으면 이제 어렵진 않고요. 또 예전에 previous, 예전에 정치적, 그 다음에 이론적 구조가 되겠죠. 정치적, 이론적 구조를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욕구가, desire, 욕구가 essential to the discussions around contemporary biennales예요. 그러니까 around contemporary biennales는 현대의 어떤 비엔날레 주변에 있는 그러한 논의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것이다. 뭔가를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됐습니까? 자, 예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비엔날레가 뭐라고요?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 기존에 있던 걸좀 바꾸고 싶은 거,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When asked, 이거는 이제 어법 문제를 좀 풀도록 할게요. 요거는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when과 같은 접속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뒤에 또 주어 동사. 이건 이제 기본기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 뒤에도 주어 동사. 그러니까 접속사가 문장 두 개를 이어줄 테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접속사를 생략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분사구문과 연결이 되는 건데 접속사를 쓰고도요. 주어를 생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주어를 생략을 시키는 게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첫 번째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 돼요. 물론 다를 때도 약간 의미만 통하면 생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는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을 때 주어를 생략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생략시킨 다음에는 동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이걸 ing로 바꿔줘야 돼요. 이제 이게 공식이에요. 뒤에는 그대로고요. 예를 들면은 When I study 이런 식의 문장이 있으면 I listen to music 이렇게 해야 돼요. 난 음악을 듣는다. 공부할 때. 자, 이걸 바꾸면 접속사를 이제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살려줬어요. I를 지웠죠? 그러면 동사를 뭐로 바꾼다? Studying으로 바꾼다. 이제 동사는 못 쓰는 거죠. 주어가 없으니까 동사는 못 써요. 예, 그래서 동사 대신에 분사로 바꿔주는 거. 이걸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아, 선생님, 그럼 무조건 이럴 때는 asking이 답이겠네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겠죠. 아주 그런 질문 환영합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한 가지를 더 배워야 돼요. 만약에 이 ing가 being이라면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주어를 생략시킨 상태에서 동사가 비동사였어요. 그러면 being으로 바뀌었겠죠. 그죠? 그리고 being 뒤에 뭔가가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when I was tired 이렇게 가요. I was 뭐 이런 식의 문장이 있다고 치죠. 자, 이거를 주어가 같기 때문에 분사구를 만들었어요. when을 쓰고 I를 지웠어요. 그럼 얘를 뭐로 바꿔요? being으로 바꾸고 뒤에가 tired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럼 여기서 빙을 생략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분사 구문에서 빙을 생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에스크드도 답이 될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 빙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접속사 뒤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앞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뒤에 주어와 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러면 뒤에 주어를 보죠. 여기까지 끊어둔 거죠. World renowned curator. 얘가 주어예요. 로사 마르티네스. 이 사람이 주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질문을 한 것이라면 asking. 그죠? 질문을 받은 것이라면 asked.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뒤에 보니까 대답했대요. 대답했대. 대답했다는 것은 질문을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당한 것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asked.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엄청 쉬워요. 그 앞에서 설명드린 이 부분은 기본기로 알아들으라는 얘기고, 이 문제를 풀 때는 주어가 없으니까 뒤에 있는 주어를 찾아서 이 주어와 여기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된다. 물어보는 거냐, 물음을 당한 것이냐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죠? 정답은 asked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보죠. When asked, what makes a biennale? 비엔날레를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world renowned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큐레이터인 이 로사 마르티네스가 대답했대요. 뭐라고? Idea biennial, biennial. 이 비엔날레라는 이 생각은 is a profoundly political and spiritual event래요. Profoundly라는 심오하게란 뜻이니까 엄청나게란 뜻이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정치적이며 영적인 그러한 사건이다. 그러한 이벤트이다라고 말했대요. 이것은 비엔날레가 되겠죠. Contemplate. Contemplate 원래 생각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인데 뭐 비슷하죠. Contemplate the present. 현재를 생각을 하는데 with the desire to transform it. 이것을 변형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을 가지고가 되는 거죠. 욕심을 with the desire. 이러한 욕심을 가지고 무슨 욕심이죠? 이것을 변형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현재를 뭔가 좀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오버턴에서 본 것처럼.
그리고 as indicative of, be indicative of가 되면 그냥 이게 indicate랑 똑같아요. 알겠죠? indicate랑 똑같습니다. 무엇을 나타내다라는 뜻이요. larger social, political, economic flow within contemporary society. 현재 사회에 있는 커다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흐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예술을 통해서, 비엔날레를 통해서. We might even say,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대요. 뭐라고? 비엔날레는 are perceived as, be perceived as가 되면 뭐뭐라고 여겨지다, 간주되다라는 뜻이죠. 반드시 알아둬야 될 표현이고요. 자, 뭐로 간주되냐 하면 첫 번째는 trendsetters. trendsetter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향을, 트렌드를 주도, 유행을 주도하는 것. 그 다음, predictors of intercultural flows요.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면, intercultural라는 것은 인터는 서로 연결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 간에, 서로 다른 문화 간에라는 뜻이죠. 서로 다른 문화가의 흐름에 대한 지표, 예측 지표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엔날레를 보면은, 아, 요즘에 트렌드가 어떤가도 볼수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죠? That focus on the political nature of art in global setting. Global setting은 전 세계의 수준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뜻이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인 본질, 어떤 예술의 정치적인 본질에 집중하는 정치적이라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우리의 삶과 아니면 더 나은 삶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더 나은 삶을 위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예술의 정치적 본질에 집중하는 뭘까요? 이 대세선행사를 찾아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세선행사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predictors, trendsetters, or flows 이세 개니까 그죠? 셋다 복수잖아요.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정답은 무조건 focus예요. 근데 이제 선행사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한가요? 궁금하다 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적으로 예술의 정치적 본질에 집중하는 뭘까요? 집중하는 그런 intellectual flows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근데 프레덕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정치적 본질에 집중하는 이 문화 간의 흐름에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니까 요거로 보는 게좀더 맞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정치적인 이 문화 간의 흐름 자체가 요거를 집중할 수 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A of B의 형태가 선행사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A가 선행사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어렵지 않게 포커스가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됐죠? 예, 그래서 내용도 반드시 알아두시고, 어법적인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3번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